줘야 돼요. 예, 어, 석류. 아, 네. 석류즙. 네. 잠깐만요. 네. 석류즙. 잠깐만요. 예, 예. 탐나네요, 또 그거. 여성.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종수 씨는 요즘... 내가 진짜. 응. 어머, 제가 요새 여성 호르몬이 너무 없어서. 어머. 그래, 요즘 수박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만 모를 거야, 진짜. 진짜 이거 맛있고 좋아, 이거. 어, 네. 저도 어떻게 하나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영철 씨, 일단. 좀 먹어볼게요. 이유는 또 먹어볼게요. 어, 그리고 여기 뭐 수첩 있는데. 저거 저는, 네, 저거는 못해요, 제가. 그 휴대폰으로? 휴대폰 입력을 못해요, 답을 해서. 인터넷 이런 거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저기 네. 아날로그 지금 아 적어요. 이렇게 개, 뭐 어디 뭐 갯돈 뭐 매돌매치 뭐 이런 거 다 적어요. 저 전화번호도 쭉 적고 쭉 있고. 적어요. 여기 막 많이 좀 외우고 계시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한 전화번호는 30개 이상 외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우는 걸 다 다른 사람보다는 잘 외워요. 그러게요. 이게 입력하면 전혀 외우질 못해요. 남자친구분 번호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아, 지우고 싶어서 지워지지 않아요.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이게? 이게 뭐지? 안경 닦는 거. 오! 저게 안경을 우리 딸이 예. 내가 안경을 밤낮 이렇게 이야. 저거 하니까 우와. 이렇게 안경을 놓고서는 이게 저기 그 물 없이도 아, 안경이 이렇게 잘 닦아집니다. 이게 안경. 아, 안경 닦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면요. 영철아, 안경 써라. 네. 안경 좀 써라, 너 무서워. 안경 닦는 건 좋은데, 아니, 네. 방송에다 그런 거 보시면 어떡해. 어,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닦겠습니다. 네. 아, 이게 잘 닦이네요. 굉장히 잘 닦여요. 네. 방송 중에 웬만하면 네. 안경 요거 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아. 정말 별것도 없네요. 진짜요? 그래, 가져봐. 집에 하나 더 있죠? 그래. 아니, 근데 박정수 씨가 저를 은근히 이렇게 또 예뻐하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상한 애정전선이 여기 어, 생기는 야. 것 같은데. 저희끼리 그런 네. 변태적인 사람. 어, 변사. 아, 근데. 드디어 지갑이 지갑, 나왔습니다. 드디어 지갑이 네. 나왔어요. 어, 지갑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오. 네. 어? 돈은 없어요, 근데. 어. 2,000원인가 밖에 없어요. 예, 예, 예. 2,000원 밖에 없대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딱 3,000원. 와. 3,000원. 아니, 진짜요. 아니, 지갑이 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현금을 어떻게 3,000원 갖고 다니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그러실 것 같은데. 몰랐죠, 저도 3,000원이었죠. 아니, 그냥 카드를 쓰니까. 예. 그럼 혹시 택시라도 탔는데 딱 3,000원 밖에 없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지. 아저씨, 저 아시죠? 아저씨가 아시죠? 저 아시죠? 제가 그 유명한 박정수 씨. 이야. 네. 자, 박정수 씨 가방이었습니다. 알바십니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네. 예. 오, 오 이것도 가방이, 굉장히 감각 있네요. 어, 가방이 이게 뭐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니, 엽기 나오고 그런 거 예. 자, 어,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야, 와우, 와우.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신발. 신발. 다이어트 신발. 이게 아, 신발이에요? 박선미. 발꼬락 여기다 다 딱 끼고 여기가? 뒤편이, 응. 뒤편이 이제 여기. 아, 발꿈치가 들리게. 발꿈치가 들리니까. 네. 맞지? 박선미를 이제 네, 맞아요. 아, 김나연 씨가 봐. 네. 이게. 네. 매끈한 각선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 예, 예, 예. 보여주세요. 예. 옆에서 예. 이렇게 해서 걷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아, 아 그렇게. 네.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종아리에 긴장이 돼가지고 종아리 근육도 탄력 있어지고 힙업도 같이 힙업도. 누를 수 있는 효과를 그러니까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 쫙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야, 근데 너무 힘들겠네요, 이거. 아, 그래요? 와, 종아리 근육이 빡 몰리는 거야. 양쪽에 그냥 염난 요새 큰 게 그냥.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이쪽으로 가방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예. 예. 하루에 얼마나 이거 신고 계시면 나영 씨 같은 다리를 가질 수 있나요? 어, 전 집에서는 주로 요거를 신고 있어요. 네. 네, 박정수 씨. 본인 자리로 이동을 좀 하시라고 합니다. 제작진 쪽에서 이제 김나영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아까 안경 닦기 잘 받았고요. 네, 본인 자리로 들어갑니다. 네. 야,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통장이
어, 통장이 지금 통장 다발이에요. 예, 지금 여기도 너무, 있어요. 예. 야, 세상에. 야, 이거 웬 물인 거예요? 네. 이거 일부러 갖고 나온 거지. 네. 와, 세상에, 세상에. 네. 다 뭐예요? 이게 내용이? 이 예전부터 입출금 됐던 것들, 저 역시. 체크카드를 많이 써서 여기에 다 가계부처럼 제가 쓴 내역이 다 내역이요. 기록이 돼요. 그래서 가계부처럼 갖고 다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펀드를 가입을 해서 한 달에 매달 얼마씩. 펀드요? 펀드? 예. 깜짝 놀랐어. 발음이. 예. 펀드에 가입을 해서 예. 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적립식 펀드로 하니까 위험 부담도 적고요. 예. 야, 오늘 얼마나 됐어요, 하신 지는? 하신 지 한. 하신 지? 공중파 울렁증 있어가지고. 네. 아, 공중파 울렁증 있어요? 네, 네, 네. 왜요, 왜요? 그러니까 공중. 하다 보니까. 케이블에서. 하다 보니까 네. 공중파. 케이블 프로그램, 뭐 요즘은 이제 다들 또 네. 케이블 네. 많이 보니까. 케이블에서는 제가 원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낮춰서 해야 되니까. 낮춰. 네. 다른 탑들이 많으니까. 네. 지난주에서 계속 뭐 케이블 등용문의 얘기가. 네. 아, 공중파 프로그램 하면 좀 약간 긴장되고. 네. 그래요. 긴장된 게 이 정도신데 안 긴장되고. 아니, 근데요. 이렇게 정말 진짜 어린 나이에 펀드도 하고 이것도 하고 무슨 목표가 있어요? 재테크를 아주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한 내후년쯤에는 네. 집을 하나 마련을 해서 아. 멋진 신랑을 저희 집에 들어 앉히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점을 봤는데 제가 남편을 먹여 살릴 그런 살자래요. 네, 결혼하려면 3층 집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1층하고 3층에서 따로 살아야 목소리가 네. 의사소통이. 예. 그러면 집에서 혹시 밥을 다 해놓고 그래요? 아, 저희 집에 지금 가스레인지랑 아무것도 없어요. 예. 숟가락도 없고. 아, 그래요? 네네. 왜? 그래서 꼭 회사 카드로 밥까지 먹고 들어가요, 저녁까지. 아, 네. 제가 밥 먹을 수 없습니다. 네. 남자친구는 없어요? 네, 남자친구는 없어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헤어진 지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아, 네. 그리고 좋게요. 집을 빨리 사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아무 숟가락도 안 사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일부러. 네. 남자친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전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남자친구 집에 드리고 싶어요. 예. 하트로 세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드는데 과연 전문가께서도 그렇게 보셨는지 재윤경 선생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은혁 씨하고 동희 씨는 아직까지는 그 돈에 좀 다소 무관심하고 좀 무지한 돈맹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동희 씨의 경우 신용카드를 쓰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돈에 무지한 채로 신용카드를 쓰시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나영 씨의 경우는 정말 그 똑소리 나게 돈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표 의식도 대단히 뚜렷하시고 목표 의식이 뚜렷하다. 네. 목표가 남자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뚜렷하죠. 진짜 뚜렷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잘 하고 계시는 김나영 씨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그 설명을 하면서 지금 옆에 예, 손이 걸리적거리는데 박철 씨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현재 김나영 씨 그 총 6개의 펀드를 갖고 계시는데 가장 큰 강점은 일단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매월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분산을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내, 해외 이렇게 지역 분산을 잘 하고 계신 점이 대단히 돋보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국내 주식형 펀드 유형이 한마디로 펀드 성격이 다 비슷합니다.